굿모닝뷰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가 내년 납품 단가의 이견으로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의 일부 제품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대상의 경우도 거래가 중단됐었으나 협상이 완료돼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롯데마트가 롯데슈퍼와 상품 코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가 롯데슈퍼에 더 싼 단가로 제품을 공급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상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건데요. 내년 납품 단가를 낮은 쪽에 맞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상품 소싱 업무 통합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이커머스 업체 쿠팡과도 이 납품가를 두고 장기간 협상을 벌이기도 하는 중인데요. 이 관련한 뉴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솔케미칼이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사인 바이옥스를 인수합니다. 최근 바이옥스 지분 10%에 대한 인수 대금을 납입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내년 2월 말에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수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요, 이 바이옥스 지분 51%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화학 소재에서 바이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한솔케미칼의 바이옥스 인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학 소재 확성과 또 국산화 노하우를 활용하면 바이오 분야에서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 한솔케미칼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과 관련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의 조정안에 대해서 이 조정안은 불수용하기로 했고요. 또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독일 헤리티지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서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 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 원금 전액이 반환되고요.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 투자자에게도 투자 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품그룹 회장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두고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영품정밀은 고려아연의 주식 6만 2,056조를 350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산 총액 대비 9.2% 규모이고요. 영품정밀은 취득 목적에 대해서 지배권 강화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영품정밀을 통해서 고려아연의 지분 추가 확보에 나선 것이다라는 시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영품정밀은 최 회장 일가가 장 회장 일가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최대 주주는 최 회장의 모친이기도 합니다. 관련한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